부럽지만 경기력이 썩 완벽하진 않아서 다음 KT전 때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루션이 전체적으로 미드에서 무난한 챔피언인 것 같고요. 픽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가져왔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상대 팀보다 더 유기적으로 잘했던 것 같고 실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냥 뱀픽에 관해서 어떤 게 좋을지 선수들이랑 코치님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체력적으로는 크게 힘들지는 않, 제가 관리를 지금 좀 잘하고 있어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진 않은데 좀 이제 계속 경기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나 뭔가 다른 일도 하고 싶은 마음, 정신적인 마음도 큰것 같아요. 저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기 때문에 한 2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이번 시즌은 딱히 기억나는 경기가 없는 것 같고, 그냥, 뭐, 지금 와선 크게 기억나는 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는 이번 시즌에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,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번 솔랭은 저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좀더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제 현재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느꼈고, 제가 서머 시즌에서 패배한 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차근차근 이겨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잘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. 이번 KT전은 저희가 앞서 두 경기를 연속으로 치러 왔기 때문에 다음 KT가 어떤 픽을 준비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요. 또 저희가 얼마나 기량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도 저희가 지금 기세만 유지한다면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.